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계약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친구가 아파트를 하나 매매를 했습니다. 저렴한 거지만 그래도 1주택자가 된다는 거에 의미를 두면서 제가 또 수수료를 싸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점심을 얻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인중개사 일상 브이로그 겸 스시 오마카세, 저렴한 스시 오마카세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아이고, 이제 주택이 생기셨네. 집 있는 여자네. 계약하시는 날 좀 씻고 나오시지. 머리도 안 감고 진짜. 오늘 제가 복비를 싸게 해줬다고 밥을 주민번호 다 나오는데 밥을 사준다고 하셔서 밥 먹으러 갑니다. 뭐 한 10,000원짜리 사달라 할 줄 알았겠지만 비싼 거 사달라고 일단은 밥으로 갑시다. 아니 어떻게 그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을 또 그렇게 찾아가지고 계약금을 또 바로 그렇게 쌓아버리는 결단력. 이야 참 역시 기회는 잡는 사람이 먼저 잡는다. 이런 거 실거래만 먼저 찍히면 바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막 밥 맛있게 먹게. 응? 화장은 좀 하고 나오세요. 근데 오늘도 느꼈지만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대출이 1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 1도 안 나오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조정지역에서는 세입자 있으면 대출 1도 안 나옵니다. 잔금 치를 수 있죠. 계약금 날리는 일 없겠죠. 네,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리더스마크 1층에 있는 미즈 일식입니다. 여기도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줄 섰어요. 예약은 했는데도 그전 타임 사람 때문에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뭐 런치 타임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오마카세를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마카세는 보니까 45,000원, 55,000원 이런 정도. 네, 기본 세팅이고요. 이렇게 다치 자리가 있고 테이블 자리도 있더라고요.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시작은 이렇게 미소시루랑 옆에는 전복죽이었나요? 차원 무시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 접시에 이제 담아주십니다. 스시를 해가지고. 요 상추 줄기 무침이 없으면 조금 아쉽죠. 요 전복이랑 개우소스랑 요 옆에 밥이랑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안 먹었어요, 저는. 요거는 이제 고노하다의 한치입니다. 쫄깃하니, 짭짤하니, 비릿하니 맛이 좋더라고요. 아기간 안끼모랑 문어. 안끼모는 뭔가 햄 같은 느낌이에요. 비리지도 않고 맛은 좋았습니다. 밑에부터 참돔 뱃살이랑 농어랑 새우입니다. 자, 시작은 담백하게 광어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참돔 등살, 쫄깃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아주 기름지고 고소한 요건 엔가와죠. 지느러미살 맛이 좋아요. 그리고 요놈은 줄무늬 전갱이 뱃살이라고 하네요. 참치 속살 아까미살입니다. 빨갛다 해서 아까미살. 아니 장어 먹나? 자, 기름진 맛이 일품인 와사비를 잔뜩 넣어서 먹어야 되는 홈마그로 대뱃살. 관자랑 소고기입니다. 관자 불맛이 입혀져 있어가지고 맛있었습니다. 단새우, 그냥 새우 맛입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에 13만원짜리 우미를 갔다 와서 그런지 조금 비교가 되긴 했는데 5만원 정도의 오마카세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네, 요거 운이랑 뭐 게장이랑 밥이랑 이렇게 섞어주는 건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요거는 안 먹었어요. 생선조림이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별로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동이랑 이제 그 아이스크림으로 후식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아유, 돈이 좀 많이 나왔네. 아주 잘 먹었습니다. 비싼 게 맛은 좋네. 그래도 5만원대 오마카세 치고는 상당히 괜찮게 먹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을 서는 거겠죠. 네, 어쨌든 식사 마무리 잘 하고 이만 퇴근해 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